안녕하세요. 김명중 사진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텐데 거기서 어떤 그 폭력이 만들어진다는 거가 좀 마음 아픈 일이고 저도 이제 딸 가진 사람 또 아들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그 말 자체가 약간 우픈 말이잖아요.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이 이제 그만 스톱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또한 이별 또한 아름다운 이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뉴스 리포터로서의 그런 어떤 사진도 될 수 있고 할머님 할아버지 그 오랫동안 평생을 함께 사신 아름다운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도 있으니 경각심도 줄 수 있고 또한 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우리의 미래를 또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다 충분히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게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폭력은 가정 안에서건 가정 밖에서건 어디서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은 대부분 강한 자가 약한 자 어른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공권력에 의해서 조금 더 멈춰져야 되고 이제 외국에서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어기면 그 사람 또 굉장히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. 좀 약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서 그냥 그런 편안한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키겠습니다. 서로가 신뢰하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.